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온 국민이 알아야 하는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밥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입이 궁금해지고 자꾸 달콤한 간식이 생각납니다. 정말 배가 고픈 건지 그냥 먹고 싶은 건지 생각을 다른 것으로 돌려보고 싶지만 달짝지근한 간식에 간절한 마음이 넘어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나고 정신은 혼미해져 좌불안석입니다. 참아버리는 의지는 꺾이고 결국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시죠? 몸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는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건가? 식탐을 부르는 원인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체중이 불면서 성인병을 불러오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어도 먹어도 또 뭔가 먹고 싶어 입에 음식을 달고 살게 되는 여러 원인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또 먹고 싶어지는 이유. 첫 번째, 탈수. 입에서 자꾸 뭔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탈수 증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할 때 물은 안 마시고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탈수에 빠지게 됩니다. 몸에서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머리에서는 음식을 달라고 잘못 신호를 받아 군것질을 계속하게 됩니다. 커피만 앞에 놓고 일하지 마시고 물통 챙겨서 갈증 풀어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루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또 먹고 싶어지는 이유. 두 번째, 스트레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재빨리 위협에 반응해서 이에 대응하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로부터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호르몬도 함께 분비되는데 그것이 바로 코티졸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혈압도 치솟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잠재우고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코티졸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코티졸이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분비되다 보면 비만이나 피로 등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스트레스가 장기화되고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먹는 것으로 푸는 것을 넘어 폭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바로 과다 분비된 코티졸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해서 코티졸 과다 분비가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 비만, 고혈압, 당뇨, 만성피로, 우울증 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또 먹고 싶어지는 이유. 세 번째, 단음식 중독. 케이크, 머핀, 도넛, 탄산음료와 같이 설탕이 만땅으로 채워진 음식과 밥, 빵, 국수처럼 탄수화물 가득 들어있는 음식을 즐기게 되면 쉽게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치솟는 혈당을 끌어내리게 되는데 너무 많이 당이 밀려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 인슐린도 필요 이상으로 과다 분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치솟던 혈당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쉽게 배가 고파지고 음식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는 또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게 됩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또 먹고 싶어지는 이유. 네 번째, 당뇨.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삼다라고 부릅니다. 물을 마시는 다음,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이와 함께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이 바로 당뇨병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부족해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영양분이 몸에서 이용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니까 쉽게 허기지고 늘 피곤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또 먹고 싶어지는 이유. 다섯 번째, 수면 부족. 많은 국내외 의과 대학들에서는 수면 부족이 과식과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사람이 개걸스럽게 됩니다. 알아차리셨어요? 아침을 먹지 않은 것도 아니고 평소보다 운동을 더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먹어도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고픕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충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 식욕이 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반대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공복시 위장에서 분비돼서 식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서 달고 칼로리 높고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또 먹고 싶어지는 이유. 여섯 번째, 마지막. 슬프고 우울한 감정이 심하다. 많은 분들이 기분이 꿀꿀할 때 뭘 하시죠? 슬프고 우울하고 속상하거나 지루할 때 기분 전환을 위해 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카메라만 돌아가지 않았다 뿐이지 먹방을 찍는 거나 진배 없을 정도로 화풀이나 복수를 음식에다가 하려는 듯이 아주 크게 차려 폭식을 합니다. 이렇게 폭식으로 우울한 감정을 다스려 버릇하면 거식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아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죠. 음식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면 무심하게 넘기지 마시고 그 원인을 짚어보고 방법을 찾으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년 이후에는 지독한 만성병을 달고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식탐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